일단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좀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증상들이 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화병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한의원의 홍마이클 원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미국 수능 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아팠는데 그래도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능을 다 보고 끝나자마자 미식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미식축구 경기를 하면서 골도 두 골이나 넣고 집에 가는데 배가 너무 많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알게 된 게 이제 제 맹장이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가가지고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멘탈이 강합니다. 제가 스스로 자칭하는 머슴 멘탈입니다.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일단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잠도 잘 못 자게 돼요. 눈을 감으면 계속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잠을 못 자면은 이제 기억력이 가기 시작해요. 어제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좀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를 거르거나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점부터 이제 정말 이제 병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황장애처럼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몸의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괴로운 몸 상태가 됩니다. 멘탈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신호들을 감지했다면은 일단 후퇴를 하셔야 됩니다. 쉬셔야 된다는 거죠.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의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멘붕 왔다는 말 자체가 나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때문에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빨리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증상들이 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화병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오는 증상들인데 한약 치료가 여기서 정말 탁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황청심환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신호들이 올 때 드시면은 그 화를 가라앉혀주면서 정신도 맑게 해주고 상황을 이제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한약 처방입니다. 운동이 최고입니다.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체력 싸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을 계속 극복해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 작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한테 스스로 주어주고 그걸 극복해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운동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조금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겨내면 또 다음 날에는 그보다도 더 큰 자극을 이겨낼 수 있고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신이 점점 건강해지고 멘탈은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신호들을 벌써 자각하고 계시다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희 강원 한의원 오시면은 저희 75년 동안 만들어왔던 청신공신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처방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이 너무 많고 이러신 분들한테 이제 생각을 정리해주면서 화를 가라앉혀주고 그러면서 기운까지 체력까지 북돋아주고 본인이 멘탈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오시게 되면은 제가 잘 진료봐드리고 본인한테 제일 적합한 처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